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2015년도 58회 위험물 기능장 필기 문제를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 따른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 용기에 대한 수납 기준에 의하여 액체 위험물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온도가 55도씨에서, 그죠? 온도가 55도씨에서 전기 압력이 몇 킬로파스칼, 그죠? 전기 압력이 우리가 130 킬로파스칼, 그죠? 130 킬로파스칼 이하가 되도록 수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130 킬로파스칼 이하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1번의 해답은, 그죠? 문제가 3번이 답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번에 인하점이 0도씨 미만이고 자연 발화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은 이렇게 묻고 있죠. 여기에서 자연 발화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위험물의 유별로 구별을 해보면 제3류 위험물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렇죠? 제3류 위험물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제3류 위험물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그죠? 제3류 위험물. 자, 이것을 우리가 제3류 위험물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제3류 위험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자, 제3류 위험물은 금수자라고 여겨 알아주지도 않으니까 칼날과 같은, 그죠? 칼날과 같은 황린을 들고 달려든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알킬 알루미늄, 그죠? 알킬 알루미늄. 요두 번째는 알킬 리튬. 이렇게 되겠죠? 알킬 리튬.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알칼리 금속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알칼리 토금속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유기 금속 화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내용이죠. 그죠? 유기 금속 화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요렇게 선을 그을 수가 있겠죠. 요렇게. 그죠? 요렇게 우리가 선을 그을 수가 있겠다. 그죠? 다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는 K에다가 힌트를 얻어가지고 지정수량 이것은 우리가 얼마라고 볼 수가 있겠는가? 지정수량 이거는 우리가 10kg이다. 린자에다가 힌트를 얻어가지고 이건 우리가 20kg이다. 토자에다가 힌트를 얻어가지고 이것은 50kg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죠? 여기에서 나머지에 해당이 되는 위험물이 있죠. 그죠? 나머지. 나머지는 지정수량이 300kg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나머지에 해당이 되는 것은 뭐 어떠한 위험물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가? 인수, 칼륨이다. 그죠? 인수, 칼륨.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인하점이 0도씨 미만이고 자연 발화 위험성이 있는 것은 제3류 위험물을 여러분께서 찾아내시면 되겠는데요. 이것은 부틸 리튬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부틸 리튬은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 알킬 리튬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알킬 리튬. 그렇죠?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 알킬 리튬에 해당이 되는 물질. 그러니까 여기서 알하고 그죠? Li하고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R이라고 하면 알킬기의 일반식은 CnHn 더하기 1. 그러니까 여기에서 CH3Li, C2H5Li, C3H7Li. 그 다음에 C4H9Li, 그죠?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쭉 파생이 되어서 나오는 물질을, 그죠? 알킬 리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Li를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그죠? Li를 이렇게 붙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제3류 위험물에서 여러분들께서 여기에서 해당이 되는 것은, 그죠?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은 이 알킬 리튬에 대한, 알킬 리튬은 우리가 몇류 위험물에 해당이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C2H가 S가 5, 5황아린이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몇류 위험물에 해당이 됩니까? 5황아린, 그죠? 제2류 위험물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보면, 그죠? 제2류 위험물을 보면은 뭡니까? 가고 오는 이는 황선생, 그죠? 가고 오는 황선생의 적, 그죠? 황선생의 적, 유철마, 그죠? 유철마, 금인이니,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라고 했죠.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겠는가? 세로 줄로 우리가 나타내 보면, 그죠? 세로 줄로 나타내 보면 황백산, 그죠? 그 다음에 인천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죠? 인천 이렇게 정리가 되어진다. 여기서 황자라고 황백, 그죠? 100kg이 되겠고, 철호 500kg이 되겠고, 인천 1000kg으로 지정수량을 여러분께서 아실 수가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다, 그죠? 지정수량을 아실 수가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요게 우리가 황아린에 대한 내용이죠. 황아린. 그죠? 황아린. 이것을 우리가 황아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3황아린, P4S3. 그죠? 5황아린, P2S5. 그 다음에 7황아린, S3. 그죠? P2S5, 5황아린, 7황아린, P4S7. 그죠? 여기에서 황자에 해당이 되는 것은 황아린에 대한 내용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알킬 리튬 이것은 우리가 제3류 위험물이다라고 여러분께서 보셔야 되겠죠. 그죠? 제3류 위험물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렇죠? 제3류 위험물.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요것은 우리가 제2류 위험물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은 취소산 염류가 되는 것입니다. 취소산 염류. 취소산 염류라고 하면 우리가 제1석유류에 해당이 됩니다. 아, 제1류 위험물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죠? 제1류 위험물. 제1류 위험물에 보면, 산고로 아염에는, 그죠? 산고로 아염에는 과무취, 그죠? 과무취질, 옥수수가, 그죠? 과히 중하더라.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세로 줄로 한번 끊어보면, 아오리, 그 다음에 취삼이, 과천. 아오리니까 이것은 우리가 50kg이 되겠고, 취삼이 300kg이 되겠고, 과천 1000kg이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위험 등급 1에 해당이 되겠고, 이거는 위험 등급 2에 해당이 되겠고, 이거는 위험 등급 3에 해당이 되는 물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취소산 염류라고 하면 여기에 해당이 되는 물질을 우리가 취소산 염류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몇류 위험으로 해당이 되는가? 제1류 위험으로 해당이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C6H5, CH3. 이것은 우리가 톨루엔에 대한 개념이 되겠죠. 톨루엔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제몇류 위험으로 해당이 되는가? 제4류 위험으로 해당이 된다. 제4류 위험으로는, 그죠? 터기랄, 그죠? 터기랄. 2, 3, 4 동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라고 했죠. 자, 그러면 1석유류, 2석유류, 3석유류는 우리가 비수도 이렇게, 비수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다. 그죠? 비수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정수량 면에서, 그죠? 지정수량 면에서 본다면, 그죠? 오이, 그죠? 오이, 사서, 그죠? 오이, 사서, 철, 리, 이, 사, 육, 만이 되겠다. 오이사서 천리사육만이 되겠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톨루엔, 그죠? 톨루엔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1석유류에 해당이 되는 물질들은 뭐 어떠한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가? 아가벤, 그죠? 아가벤, 톨코메, 그죠? 톨코메, 아가벤, 톨코메, 피초의 시시야, 그죠? 시시야.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톨루엔 같은 경우에는 제4류 위험물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죠? 제4류 위험물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자연발화성 물질이라고 하면 2번의 해답은 1번으로 여러분께서 찾아주실 수가 있겠죠.